마이바흐 엑셀레로 마이바흐의 슈퍼카 엑셀레로가 공개됐다. 최근 베를린 템포드롬에서 소개된 마이바흐의 고성능 쇼카 엑셀레로는 V12 엔진이 장착된 2인승 스포츠카로 7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한다.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890x2, 140x1, 390mm로 마이바흐 57보다 약간 크다. 롱노즈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엑셀레로는 마이바흐 5리터급 V12 바이 터보 엔진과 비교해 배기량을 9리터로 키우고 터보 시스템을 개량하여 5000rpm에서 최고 출력 700마력, 2500rpm에서 102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블랙톤의 색상을 강조해 섹시한 배트맨 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엑셀레로는 이태리 튜린에 위치한 카로 체리아 업체 스톨라가 마이바흐 57을 베이스로 2인승 슈퍼카로 제작된 것이다. 디자인은 푸포즈 힘 칼리지 학생들의 참여 속에 마이바흐 개발진이 맡았고 마이바흐 SW38의 실루엣과 과감한 터치를 살렸다는 평가다. 이 차는 독일의 고성능 타이어 전문업체 불다가 새로운 광폭 타이어를 테스트 및 프로모션하기 위해 제작한 쇼카. 양산차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럭셔리 세단을 기본으로 고성능 슈퍼카가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태리 남부 나르도 서킷에서 FIA 규정대로 타이어를 테스트한 결과 엑셀레로는 타이어 테스트 최고 시속인 188마일을 훨씬 넘어 45km/h에 도달했고 0.1100km 가속 시간은 4초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바흐 엑셀레로 주요 재원표. 형식 트윈 터보 차저 V12 엔진. 배기량 5908cm. 출력 515kW 700hp 5000rpm. 최대 토크 1020Nm 2500rpm. 휠베이스 3390mm. 길이 5890mm, 폭 2140mm, 높이 1390mm.